연말 연시를 맞아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따뜻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럿이 모여 앉은 자리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과일을 먹느라 바쁩니다. 아동 그룹홈 퇴소를 앞둔 맏형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갓 들어온 설환이를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막내 설환이가 들어와서 돌잔치를 하게 되는데 제가 퇴소하게 되는 날짜랑 좀 겹치는 시기거든요. 그래갖고 돌잔치에 조금이나마 도움 돼주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두달 뒤에 있을 돌잔치 때문에 아이와 어른 모두가 떠들썩합니다. 우리 설아니가 돌이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준비를 어떻게 해줄까? 옛날에는 우리 식구끼리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요번에 퇴소를 앞둔 학생이 그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벌교 읍사무소에서 계장님이 소원을 말해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서 그쪽에다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될 무렵에 제가 알았었습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희망드림 협의체는 연말 연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 모금의 배분 사업으로 소원을 말해봐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월 14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응모를 받았고 다양한 사연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소원을 말해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말해봐라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시당초에 그 아동들이나 그 청소년들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은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그런 사연들 한번 접수를 해보자. 그리고 이 사연 접수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어떤 필요한 것들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사연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진로를 탐구하는 동아리에 가입한 고등학생들은 혼자서는 어려운 현장 체험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벌교읍 희망드림 협의체에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보내달라거나 평소에 관심이 있던 물건을 사달라며 청소년의 생활과 연관이 있는 사연들이 접수됐습니다. 벌교읍 희망드림 협의체는 총 35건 중에서 16건의 사연을 선정해 지역민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